로마서 12장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뭐다? 약이다. 구약, 신약. 그 약은 무슨 약자게? 약이라는 약이 아닙니다. 약속이라는 약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옛날에 약속한 것이고, 신약은 새롭게 약속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근데 구약을 읽어보면, 율법이라는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명, 규례, 뭐, 율례,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법이란 말인데. 네. 그런데 그 법이, 법인 줄 알았더니, 성경이 다 뭐라고? 약속이래.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이 올바른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왜 그래서 신약, 구약, 약속이라고 그래놓고 실제로 들어가면 약속이 아니고 뭐라? 명령이야, 법이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근데 법이. 그래서 이 법과 약속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구약도 옛날에 주신 약속. 이러고 읽어보니까 전부 무시무시한 법이야. 이제 법 중에 어떤 법이 있냐면,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것은 성경서 뭐 모세 율법 그러는데, 그 법은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모세에게 먼저 주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 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거를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 원수 갚는 법이 나와 있어.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읽어보면 상대방이 내 눈을 하나 뺐다. 그러면 너도 어떻게 눈을 빼라. 그게 법이에요. 그게 이제 복수법이에요. 상대방이 근데 입 하나를 주먹으로 쳐서 이빨이 하나 빠졌으면 너도 이빨 하나 빼라. 이빨이 두 개 빠졌으면 너도 두 개 뺄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법이에요. 아시겠죠? 상대방이 너에게 화상을 입히면 너도 화상을 입혀라. 상대방이 너한테 상처 낸 만큼 너도 복수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자, 그 모세 율법이
주어진 모세의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 이 로마서라는 이 신약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썼는데 이 사람은 모세 율법을 제일 열심히 잘 지키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 율법밖에 몰라요. 율법을 확실하게 지켜야 돼요. 자,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마라. 사도 바울이 옛날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눈 빼면 너도 눈 빼라. 그게 맞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왜?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법인데. 그러다 이 사람이 확 바뀌었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됐어. 이제 성경을 보면,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성매매를 한다. 아, 장녀다. 그러면 그거는 잡히면 어떻게? 돌로 때려 죽여라. 이게 모세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런 여자를 잡았어. 잡아가지고, 이거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잡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어. 손에는 뭐를 들고? 돌을 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돌 들고 왔다. 우리는 이 돌로 이 여자를 죽일 거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용서하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 그렇게. 그러면 예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눈 빼고 이빨 빼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그리고 모든 사람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이빨 뺀 놈, 내 눈 뺀 놈도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 평화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빨 빼면 너도 이빨 빼라고 가르쳤어. 그러다가 사도 바울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져 버렸어. 누굴 만나고부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러면 예수님이나 모세는, 예수님이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안 지키잖아. 그렇죠? 그리고 다 그 창녀라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잘 살도록 용서하고 보내라. 그렇게 하고 있어, 예수님은. 또, 이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모세율법대로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 빼도 돼. 이렇게 가르치던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사람, 네 원수, 모든 사람은 원수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빨은 이빨로 원수를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로부터 들었으나? 모세로부터 들었대. 그러니까 참 다행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율법을 모세에게로부터 들었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왜 이런 법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듣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듣게 했을까? 이게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모세의 율법은 이런 이빨에는 이빨로.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또, 율법을 보면 또 어떤 법이 나오냐고 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인간 대접을 잘 못 받던 시대야. 그 모세 율법에도 여자는 인구수를 이렇게 계수할 때도 여자는 쳐주지도 않았어요. 여자는 안 세야 아직 그냥 있는 건 없는 건 뭐예요? 다름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 위주의 그런 사회에서 남편이 마누라를 데리고 살다가 지겨워져. 그러면 이혼장을 써서 내보내도 된다 그랬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 모세율법을 무시해요. 자, 지금 제가 무시한다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그 무시한다는 말은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럼 일단 무시한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또는 사도 바울이 모세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어떻게 평화하라는 것은 눈 빼면 눈 빼도 된다, 이빨 빼면 이빨 그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어떻게 들려? 자, 예수님도. 자, 눈 빼면 눈도 빼고, 이빨 빼면 너도 이빨로 갚으라. 라고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로부터 들었으나? 모세로부터 들었으나.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이제 들어봐.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은 나한테 직접 들어봐. 너희들 모세로부터는 누가 네 이빨 빼면 너도 이빨 빼도 된다라고 들었지만,
그거는 내가 진짜 너희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야. 아, 내 진짜 의도는, 의도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 뺨도 돌려대고, 즉 악한 사람을 악하게 대하지 말라 말고 그냥 싸우지 말고 그 원수를 불쌍하게 보고 그래 때리고 싶으면 또 때려봐 이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말하기는 쉽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는 뭐 실천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실천해봐야 겉으로 하는 거지 속은 부글부글 끓어요, 안 그래요? 속은 죽이고 싶죠. 자, 그러나,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주고 싶었던 법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마누라가 아무리 지겨워도 어떻게,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는 내가 마누라 지겨우면 버릴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주고 싶었던 법은 아니었다. 그럼 왜 그런 법을 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사람이 아내가 싫으면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게 내가 진짜로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진짜 법이었다. 내가 직접은 도저히 내가 너희들한테 마누라 지금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하나님 직접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본 마음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협을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타협이 된 법을 준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주시고 싶은 진짜 마음, 본 법은 뭐게? 사랑이지. 부부가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짝진 것은 나눌 수가 없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 마음인데, 그걸 본심이야. 본심인데. 그 본심대로 너희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왜?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 본심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나든지 나누면 안 된다고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지만
싶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 마누라 내버리라고 그렇게 했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게? 그렇게 너희들 절대 마누라 버리면 안 돼. 라고 말하기에는 백성들이 너무나 여자를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고 너무나 악해가지고, 그저 자기 마누라보다 조금 더 이쁜 여자 보면 그냥 버려버리고, 그런 시대였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대, 모세가 그런 마누라 버릴 수도 있다는 율법, 또는, 눈 빼면 너도 눈 뺄 수 있다는 율법. 그런 마음을 모세가 그런 율법을 준 이유는, 그 이유는 너희 마음이 뭐예요? 완악함을 인하여. 하도 너희들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마누라를, 마누라고 헤어지지 마라고, 또는 뭐 복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노예가 돼 있었어.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400년을 노예로 살았다 하면, 그때 뭐 사람이 한 40년, 50년밖에 못 살았다 하면, 몇 대가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10대? 그러면,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증조할아버지도 노예고, 고조할아버지도 노예고, 고고조할아버지도 노예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뭐가 붙어요? 노예 근성.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노예가 되면, 노예라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아요? 물건 취급을 받아요? 네, 물건 취급을 받고 사고 파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못 받는 노예들은 인간 근성이 아니고 무슨 근성이 들어? 노예 근성이 들어.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들끼리 상대방을 인간 취급을 뭐요? 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너도 물건이고 나도 물건이야. 뭐 인간성 이런 거는 뭐예요? 안중에도 없어. 그런 백성이었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랄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400년을 흘러갔으니까. 예. 네. 이게, 아주 근성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는데, 나지만, 그 유대인과 같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안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아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반품해달라.
이런 걸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주 골치 아픈. 그렇게 미국 사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러나, 지적 능력은 뭐 걸출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맨날 다른 나라고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갈릴리 그 지역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지역이에요. 지금 제일 그 지역 빼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지역이 어디야, 지금? 한반도예요. 한반도야. 한반도는 누가 만나?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해외, 미국 사리. 이 만나가지고 이 들볶이고 있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는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항상 뭐예요? 중국도 지금 넘보고 있어요? 안 넘보고 있어요? 넘보고 있어. 동북공정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북한을 먹고 남한까지도 먹고 싶어 하고, 미국도 뭐예요? 어떻게든 일본도 그랬고, 아직도 그게 계속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뭐요?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막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지금 막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걸로 우리 힘을 유지해야 되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나 참혹해요. 이 사람들 정말 불쌍해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누가 다 죽이려고 그랬을까? 사단이, 악령의 세력이. 하나님 믿어봐야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계속 그 유대민족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지만은, 1946년인가? 그때 나라를 다시, 그 나라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영국이, 그때 이제 오스만 제국이 그 지역을 다 정복했잖아. 그래서 이제 영국이 오스만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오스만은 지금 터키. 굉장히 강했어. 오스만 제국이라고. 아랍 그 지역,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정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이, 그래, 우리하고 붙어보자. 그래서 영국이 오스만한테 이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옛날 이스라엘이 있던 그 땅을 어떻게 영국이 받은 거요. 그래서 영국이, 그래,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들 땅을, 그러니까, 그게 무려, 여러분, 무려 수백 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별명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별명이 있어요. 디아스포라는 나라 없이 떠돌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나라에 다 퍼져 있다고. 러시아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 없는 나라가 없는가.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나라가 없으니까 다 뭘로 자기를 보호를 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공부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막 이 전문인이 돼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내치지 못하잖아요. 왜? 전문인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 방금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켰어. 아시겠죠? 해방시키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탁 나와서 한 석 달밖에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가지고 이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줬다. 그 십계명은 두 돌판이야. 근데 십계명을 보면 좀 웃겨.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노예로 오래 살아가지고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는 놈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어떻게? 극도로 낮아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이 여기 이제 오늘 2부 세미나가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처음으로 입소했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대놓고 옆방 사람 시끄럽다고 죽이지 마세요. 옆방 사람 물건 훔치지 마세요. 기분 나빠? 박사님, 우리를 뭘로 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얘들이 이렇게 인간 대우를 못 받고 400년을 살아온 얘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그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제일 첫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십계명을 보면, 자, 도적질 하지 말라, 뭐, 이제 가늠하지 말라, 뭐, 이런 거, 거짓말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맨 열 번째 계명을 보면, 탐내지 말라. 남이 가진 좋은 것을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는 율법은, 이 계명은, 참 중요한 계명이에요. 사람들은 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 줄을 몰라. 그게 이제 열 번째 계명이야.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이제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럼 대충 이렇게 훑어보면, 지키기 쉽네, 뭐. 지키기 쉬워요, 안 쉬워요? 내가 뭐, 누가 나보고 살인하라 그래도 난 뭐예요? 안 할 거야. 저는 성경 공부를 처음 하면서 이런 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 십계명, 이런 시시한 계명을 줬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이유를 알았어. 그런데 그거는 도적질하라 그래도 해 안 해? 안 해요. 왜? 도적질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필요하면 뭐요? 택배로 사면 돼. 도적질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십계명이 맨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요. 여러분. 남이 다 좋은 거 갖고 있고, 그러면, 탐나는 마음은 누구나 다 탐날 수 있어. 그렇죠? 특히, 예. 저는 옛날에 우리 애들이 막 마약하고 막 그럴 때, 그, 이제 어떤 가정, 이제 그, 저는 이제 앞에 나가서 뭐 설교하거나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아주 단란한 가정 부부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앉아서 제 강의를 듣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탐나더라고. 왜? 그 당시는 제가 혼자 살았고, 우리 애 엄마는 뭐예요? 가버리고 없고. 하, 나도 저런 마누라가 저렇게 참 남편 말 잘 듣게 생겼어. 그래서 애들도 이렇게 잘 돌보고, 어? 야, 저 애들처럼 저렇게 착한 애들, 우리 애들 저렇게 착하면 얼마나 좋을까? 탐나 안 나? 근데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게 죄래. 그거를 보고 놀래는 사람이 없어요. 뭐, 탐 안 내면 되지 뭐. 그러면 탐 안 낼 수 있어요? 없지. 여러분, 아, 그거를 보고, 야, 탐나는 것도 죄인가? 너무너무 이상해. 우리는 남이 가진 좋은 것을 탐내는 것이 우리들의 뭐예요? 정상적인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니까. 정상적인 뭐라? 본성이에요, 본성. 정상적인 본성. 이, 우리는, 우리끼리는 정상이야. 죄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탐내는 게 뭐예요? 죄래. 그러면, 내가 죄에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탐내지 말라는 그 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십계명을 쭉 얘기하고 맨 끝에 가서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있잖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이거 지켜.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내보낼 수도 있고, 뭐, 이빨 빼면 너도 이빨 빼고, 이런 거는 그냥 도덕적으로 조금 좀 더 착하게 살아라. 라고 준 거고, 거기에다가 맨 끝에다가 탐내지 마라 라고 한 것은 결국 너희들은 뭐예요? 내가 진짜 율법을 주면 너희는 지킬 수 없다. 너희는 본성적으로 글러먹은 인간들이야. 왜? 회복 불가능. 아시겠죠? 여러분, 탐내는 거 그는 우리에게는 정상이지만, 제가 옛날에 미국 처음 탁 도착해가지고, 저는 그 고급 차를 옛날에 되게 좋아했어요. 그 비싼 차들. 그래서 한국을 제가 떠났을 때 1970년인데, 그 당시 뭐 대한민국 엉망이었어요. 뭐, 벤츠라는 차는 찾아볼 수도 없는 때였어.
그럼 미국 가니까 벤츠에다가 뭐 캐딜락에다가 막 BMW에다가 막 고급차들 굴러댕기는데 와 탐나더라고. 탐나니까 괴롭더라고요. 나도 저거 한번 타보고 죽어야 눈이 감길 것 같은. 그런데 탐내지 말라고 그러면 탐 안 낼 수 어떻게 하면 탐을 뭐예요? 안 내는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 마음의 탐심, 탐내는 마음이 없어지려면 내가 아무리 해도 없앨 수가 없다 이거요. 그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 모세 율법은 이래저래 뭐예요? 너희가 지킬 수 있을 만큼 타협을 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주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줬다? 인간 모세를 통해서 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나 내가 진짜로 율법을 너희들에게 주면 너희는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탐심이 없어지려면 이 이상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심이 좋고 그래봐야 내가 탐심이 없어질 수는 뭐야?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 본성으로 어떻게 꽉 박혀 있다. 이 탐심이 싹 없어지려면 이상구가 죽어야 돼. 죽어버리면 없어져.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 없어지려면 그거는 죽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면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면, 우리가 뭐예요? 죽어버려야 돼. 그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 대신해서, 죽어야만 우리 죄는 용서를 하실 수가 있어. 제가 아직도 탐심이 있어도 내가 우리, 내 아들 예수를 대신, 이상구 대신, 누구누구 대신 해서 죽였으니 나는 걔네들을 살려둘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어야만 우리의 죄는 없어진 걸로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탐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줘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죽음을 면하게는 됐어. 그러나 탐심이 없었지 본성이 확 바뀐 것도 아니야. 그래서 본성을 확 바꾸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돼? 이 본성을 확 바꾸려면 하나님도 이대로는 본성이 안 바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이상구가 죽어야 돼. 죽어야 이상구의 본성은 없어져. 근데 하나님이 이상구를 위하여 대신 죽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이상구가 죽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새 이상구를
만들어서 새롭게 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면 죄, 그제서야 죄 없는 이상구가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네. 그렇게 해 주시기로 계획을 하고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탐심이 있고, 아직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대신 죽어줬으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 속에 탐심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줘서 그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면 우와 이야 이렇게 우리가 죄 없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다 만날 때가 되면 우리는 서로 만나면 서로 뿅뿅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왜? 서로가 서로로서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니까. 부럽다는 것은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야. 그렇죠?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기 위해 뭔가 내가 가지지 않는 저거 나 필요해.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비조물이 되면 어떻게 돼?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으로 꽉 차 있는데 뭐가 부럽겠어요? 그러나 서로 보면 와, 그래야 진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시시한 타협된 수준이 낮은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뭐요? 악해가지고, 줄 수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 높은 수준의 법을 줄 수가 없어서 수준을 낮춰서 타협을 해서 준 법이다. 왜? 너희들이 너무너무 악해져 있으니까. 너희들이 완악함을 인함이라. 자, 그래서 모세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법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 처분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자,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상하게 모세 율법을 뭐요? 안 지키는 거야.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모세는 너희들 보고, 이빨 빼면 이빨 빼고, 눈 빼면 눈 빼고, 그러라고 그랬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제 말할 수 있다. 오른밤을 때리면 너요. 왼밤도 때리고,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세율법 이제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왜 죽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죠,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죽였어. 왜? 모세율법을 안 지킨다, 이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이렇게 불완전했던 모세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셨다, 이 말이야.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불완전한 모세율법이 완전하게 되면, 뭐가 된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사랑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지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을 이제는 내가 완전하게 했다. 이때까지 모세 율법은 뭐야? 완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빨 빼도 이빨 빼면 그건 아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그 원수도 사랑해라. 그것이 불완전하고 수준이 낮았던 모세율법을 어떻게 한 거야? 예수님 수준으로 완전하게 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사랑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야말로 완전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십계명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뭐 안식일 계명도 있고 다른 계명도 있죠. 뭐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여러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요? 모세의 모든 율법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그 당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400년을 끝나고 나와서 내가 네 이웃을 너희들 몸처럼 사랑하라고 내가 그 진짜 법을 줬다면 너희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뭐 이런 법이 다 있어요. 말을 그 얘기가 안 됐다 이 말이야.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봤잖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너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부모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주를 줘가지고 그 사람도 내가 다 뭐예요? 다 눈뜨게 했잖아. 자, 요한복음 9장에 그래서 그 소경을 장님을 눈뜨게 했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모들한테 너희들이 지은 죄 다 회개해. 그러면 눈뜨게 해주지. 그랬어요? 조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무의식 중에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기 위하여, 죄를 없애주기 위하여, 회개라는 조건을 걸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아팠던 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물어요? 네가 낫고 싶냐? 그것만 물어. 너 회개해, 고쳐줄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무엇을 들고 걸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모세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는 것처럼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라는 것은 말이야, 놈은 어? 안식일인데도 병 고쳐주고 병 고치는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병 고치고,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또 환자, 병자가 나으니까 뭐 어째? 자리를 들고 뭐요? 들고, 그건 안식일. 아무도 해서는 안 될래요. 맞아 죽을 일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죠? 저 예수가 모세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안식일, 모세 안식일 계명을 무시하고 그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 38년 동안 안식을 얻지 못했던 사람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고 병이 낫게 해서 안식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세가 십계명의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을 예수님이 그 38년 된 환자에게 그 십계명을 불완전한 십계명을 모세의 계명을 어떻게 한 거요? 사랑으로 완전케 하는 거야. 완전케 하는 모세율법을, 불완전한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을 이해를 유대인들이 못하니까 저거는 말이야. 모세율법을 폐한다. 안 지킨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면 그래서 야고보 이 제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뭐요? 완전케 했다. 라는 의미에서 야고보는 자유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요? 완전한 율법이다. 예수님이 와서 드디어 율법을 뭐요? 불완전하고 아직도 부족한 너무너무나 워낙 백성들이 악했기 때문에 완전한 율법을 줄 수 없었는데 인제는 십자가에서 뭐야? 그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거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온전한 완전한 율법. 자, 그러나 완전한 율법.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모세 율법은 수준이 낮았다. 그러면 완전한 율법, 예수님이 보여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라는 율법은 낮은 수준, 낮은 법이 아니고 이제는 무슨 법? 낮다 반대는 뭐요? 높다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수준 낮았다. 어떤 모세 율법을 어떻게 했, 무슨 율법으로 바꿨다? 최고의 율법, 또는 최상의 율법. 자, 그래서 야고보가, 자,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어떤 법? 으뜸가는 법, 최고의 법이야.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보면 최고한 법.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최상의 법.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 수준이 낮은 유치한 법을.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백성들에게 줄 수 없을 만큼 유치했던 법을. 드디어 어떻게?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으로 격상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모세의 불완전했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이끄시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 너희들이 그동안 아무리 나를 우습게 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도 나는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 너희들이 나한테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고 그래서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 내가 가진 최고의 법 너희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너희들의 암을 아무 조건 없이 치유하여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너희가 암에 걸려서 뉴스타트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서 아하, 최고의 법, 최상의 법, 으뜸가는 법을 우리가 알게 됐구나. 그래서 나보고 그래서 회개하라 뭐 이런 건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으뜸가는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최고의 법을 경험하고 아, 그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인가 이구나를 깨닫는 동안에 우리가 생기를 받아서 꺼진 유전자가 켜지고 망가졌던 손상받았던 유전자들이 다시 뭐예요? 회복이 돼서 치유할 때 우리가 그 치유를 받고 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 회개가 나옵니다. 그 회개가 뭘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이라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은 몰랐다는 게 회개예요. 아시겠죠? 뭐, 하나님 제가 탐냈습니다. 누구를 잠시 미워했습니다. 그거는 행동이야. 아시겠죠? 죄라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탐내지 말라는 율법은 우리 보고 탐심은 너희들의 본성이야. 너희들 본성 자체가 죄야. 즉 너희들이 탐을 아직도 탐낸 일이 없다고 한들 너희들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야.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모세는 너희들에게 가르쳤지만 그거는 온전한 율법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준 이유는 사실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나쁜 짓을 한 원수들을 미워하지도 말라라는 뜻이었어. 그런데 원수가 안 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 본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그래서 너희들의 본성, 그런 본성들은 너희들이 죽어야만 없어지는데, 나는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그 본성 때문에 너희들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냈어. 너희들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있을 수 있고, 내가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줄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식일 교회라는 교회로 들어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 옛날에 이 성경을 잘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강의해드린 이거를 몰랐어. 그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모세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모세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 모세율법은 계속 그대로 있을 거고, 그리고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저는 대충 어떻게 생각했냐면 완전케 지키라는 말인 줄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모세 십계명을 줬다면, 그걸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키는 게 옳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뭐 안식교가 이단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 지키려면 지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회 들어간 거예요. 그 안식일 교인들이 다 그런,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에게 뭐 해요? 솔직하잖아. 그렇죠? 왜? 지키려고 줬는 거 지켜야지. 그게 옳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아, 완전케 하신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뭐예요? 모르고, 모르면 모세 계명을 아직도 지켜야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제 내 아들 예수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는 너희들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켜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힘들어도 나를 믿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암 걸렸다고, 전망할 필요도 없다. 너희들은 어쨌든 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부활시켜 주기로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그 약속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러면 모세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이빨 빼면 또 이빨 빼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말의 뜻을 깊이 올바로 이해해야만, 드디어, 성경에, 아, 성경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율법도 다 알고 보면 뭐예요? 약속이다. 결국 약속은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재창조,
그래서 요거 한 줄만 하고 끝나죠. 모세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율법이 할례였습니다. 할례. 이 할례는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는 꼭 할례를 줘야 됐어. 그런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그러나 8일째 되는 일이 안식일이면 할례를 주는 일을 해도 돼. 그러니까 할례라는 율법이 최고 율법이었어요. 제가 이제 할례를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22절을 보면 너희들이 안식일이라도 뭐요? 할례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할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자 포경수, 아기 포경수술한 게. 아니 그거 포경수술도 하는데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완전하게 고쳤다. 그런데 그 날이 내가 병 고친 날이 안식일이다. 너희들 무슨 말 하고 있냐? 포경수술도 하게 돼 있는데 병을 완전히 고치는 거 왜 못하냐? 그게 말이 되냐? 그 말도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날이 아니라 그 날이야말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너희들을 병 있으면 병 다 고치고 구원받게 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 주겠다는 뭐라? 약속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할례가 가장 중요한 율법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뭐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모세의 계명이 할례 받으라는 건 누구 계명이야? 모세를 통해서 준 계명이야.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최상의 법. 모세 법은 뭐예요? 하위 수준이 낮은 법. 이제 우리는 누구의 법을, 누구의 계명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하고 모세의 계명은 같은 게 아니다. 모세의 계명은 수준이 낮은 거다. 서로 사랑하다 하나하나가 최고의 법. 으뜸가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거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앞으로 안식일 교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안식일 교회에 들어갈 때 배운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배워지, 야, 이 교회야말로 진짜 정직한 교회다. 내가,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교회를 간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말려요. 사람이 말려. 그래서 제가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식일 교회로 들어간다.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을 나는 예배 보는 날로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해? 맞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제가 안식일 교회로 가려고 할 때 아무 반박도 못했을까?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요?
네, 모세 율법을 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을 몰랐어. 네. 지금 이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기독교가 지금 특히 코로나 뭐 한 2년 동안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쇠퇴해 가는데 막 그렇게 되면요 교인들이 그거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아 천국 가시려면 뭐예요? 계명 모세 계명을 지켜야죠. 여기 하나님의 계명, 모세의 계명이라고 그런 거야. 그거는 최고의 법을 모르는 거야. 완전한 율법 모르는 거야. 그렇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란 걸 또 뭐예요? 몰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게 아니라. 몰라. 이거 모르고 있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막 사람들이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럴 때 예수님이 모세의 계명을 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 딱 하면 뭐예요? 안식일경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이 핵심.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그 말 자체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지키는 쪽으로 간다니까. 왜? 배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딱 붙잡고 안식일 교인들은 아직도 우리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틀렸는가를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을 뭐요? 알아야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우리는 완전케 한 십자가에서 사랑이라고, 완전케 한, 그래서 그 완전케 한 최고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누구를 보내줘야 돼? 성령을 보내줘.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은 최고의 율법을 가지게 돼. 그래서 성령을 모르면 그러면 아무 법도 안 지켜도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뭐 술 먹고 이래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거 뭘 모르는 말이에요? 그 모세 율법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무엇을 주었다? 성령을 주었다는 말을 모르면 그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그뭐 모세를 보고 그거 살인해야 된단 말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 살인할까 안 할까? 아니지.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이제 조목조목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인 안 하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더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원수일지라도 사랑하자. 그까지 완전한 법으로 모세 수준 낮은 모세 율법으로부터 높은 최고의 수준까지 이끌어 주실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이 말이야. 됐죠? 예. 그래서 그것은 율법을 모세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수준이 높은 수준, 성령 수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세 율법 이제 없어도 뭐예요? 모세 율법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린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최고의 법을, 그 서로 사랑하라는 법을 주셨고, 그 법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도록, 뭐까지 함께 주셨어? 성령까지. 그러나, 우리 본성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 몸 속에 있는 죄, 그 본성적인 죄가 맨날 어떻게 충돌하면서 싸우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죄로부터, 죄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안 믿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무엇을 멸하여? 우리들의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의 본성은 아직도 있어요. 그렇죠?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기대하시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시라. 네.